네, 정치 생쇼로 돌아왔습니다. 자, 12월 28일입니다. 12월 마지막 정치 생쇼이자 2021년 마지막 정치 생쇼입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학교 프란체스코 학부 특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박진영입니다. 내년도에 뭐 어떻게 대구 가톨릭대에 강의 하나 좀 맡겨주시면 제 마음이 있습니다. 저 대신 하시면 안 될까요? 멀어서 못 가겠어요. 너무 멀어. 너무 뭡니까? 예. 아, 겸사겸사 또 가서 쉬기도 하고 뭐 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예. 이제 그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 자주 뵈러 간다 생각하고 했는데 너무 아, 바빠가지고 또 바로 오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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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전 대구에 부모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신대 초빙 교수가 이번 학기로 끝납니다. 아. 뭐 강의도 없었는데 부학기 없었는데 예. 자 그러면은. 우리 저 휴먼앤데이터 이은영 소장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이상. 안녕하세요. 자, 소장님 올 한해를 이제 보내면서 이제 지금 정치의 한 중심에선 그런 그러게요. 지금 시기에 이제 세모를 맡게 됐습니다. 예, 우리가 전격적인 예측 틀린 적이 없습니다. 11월 마지막 날, 12월 중순 또는 12월 말에 엎어진다 했는데 두 분 다 맞췄어요. 사실 12월 중순부터 오차 범위 안에서 역전이 됐고. 이제 뭐 드디어 뭐 완전히 역전이 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심지어 여론조사 불공정까지 네. 여론조사 불공정까지 지금 이겼어요. 맞아요. 이건 말도 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말도 안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래요. 우리 한번 좀 하나하나 이번 나온 결과부터 짚어보고요. 또 2부 시간에 아주 귀한 손님 나오십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직접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여론의 동향을 브리핑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계세요. 권순정 팀장 모시고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은영 소장님. 네. 우선은 현재 여론조사 추이를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주말에 전화 면접조사 두 개가 나왔는데 CBS와 서든포스트 조사가 지금 오차범위 밖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36.6, 윤석열 후보가 27.7에서 8.9%포인트 앞서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야, 이런. 그래서 이거 튀는 거 아니냐. 급상승 급하락이 있습니까? 이런? 그래서 여기가 서든포스트가 제가 아는 정우성 대표가 하는 데인데. 서든포스트. 처음에는... 남쪽의 기대라는 예. 이름으로. 아. 네. 서든포스트. 아, 그분이 저 대표님이 전에 어디 계셨어요? 갤럽에 있었고 미디어 아. 리서치에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전문적으로 연구원부터 시작해서 대표까지 된 분인데. 아, 정우성 대표님. 네. 잘생겼습니까? 네. 생겼어요. 정우성만큼은 못 생겼어. 그만큼 생겼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정치 조사를 잘 안 했는데 이번에 CBS랑 대선까지 같이 조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오. 네. 근데 이번 조사가 조금 약간 격차가 너무 많이 나 가지고 네. 전화 면접 조사에서 오차 범위 밖이에요. 바깥으로 나 버렸어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월화수 계속 나온 게 ARS 조사들이 나왔는데 예. 일단은 뭐 TBS KSY하고 토마토 뉴스가 미디어 토마토에 의뢰한 거랑 데일리한 공정 에너지 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거에서 한 3개가 ARS 조사 나왔는데 여기서 특징은 이재명 후보가 다 40%대 진입했다는 거. 아, 네, 그래서 사실 오차범위 안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지만 앞서지만 다 40%에 돌입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조사들이 한 36에서 9 사이 거기 이제 박스권처럼 갇혀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ARS 조사에서 딱 붙어있는 거와 40%의 돌입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신년초에서 전화면접조사 이제 방송 3사가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40% 넘는 것들이 이제 나올 걸로 보여요. 야, 이제 그럼 더 이상 뭐 박스권 타령 안 하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에너지경제신문하고 리얼미터는 이재명 후보 41.1, 윤석열 후보 40.1, 두 후보 간 격차는 1.0%포인트고 데일리한 공정이 이재명 후보 39.1, 윤석열 후보 37.5, 그래서 두 후보 간 격차 1.6이고 미디어 토마토 조사가 이재명 후보 40.1, 윤석열 후보 33.9, 두 후보 간 격차 6.2%로 상당히 지금 격차가 좀 크게 난 조사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40% 넘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는 거죠. 40%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기도 한데. 그렇죠. 네네. 근접하고. 이제 문 대통령 지지층을 다 흡수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뭐, 네. 다 흡수하고 이 중도층과 이제는 확장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우리 오상호 의원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누가 47.5까지 가느냐. 아, 그렇죠. 47.5까지 가면은 뭐 이긴 게임이다. 여론조사에서 47.5까지 간 적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렇긴 하네요. 네. 양자로 가면 아마 그 정도까지 숫자는 나와도 다자에서는 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여론조사가 언제까지 공표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마 일주일 전까지죠. 일주일 전까지. 네,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에서 뭐 50%가 넘는다든지 이런 적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 대선 직전 들어갈수록. 그렇죠. 네, 예. 제가 기억하기로 김대중 후보, 노무현 후보, 우리 문재인 후보 세 분 다 후보 시절에 네. 법정 선거운동 기간 들어가서는 여론조사 1위를 놓친 적이 없는 걸로 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뭐 한 100일 전에 1등하는 후보가 뭐 대선에서 승리한다고 그랬는데 100일 전에는 사실 우리 저 성열이 좀 앞서는 그렇죠. 구조였는데 100일 전에는 반기문이 1등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특히 이번에 스윙부터가 바뀌어가지고 사실은 100일 전 조사는 의미가 없고 이번 선거가 진짜 리얼 소통 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아. 관심이 이제 상당히 대선 후보 표심 결정하는 게 한 달 정도부터 보겠다라는 조사가 있었는데 네. 지금 계속 이제 후보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거기에 같이 막 반응을 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따박따박 천천히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예. 진짜 조금씩 올라가고 지난주하고 그 전주에 상당히 유동성이 큰 흐름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중도층의 표심이 이재명 후보로 돌아섰다. 그다음에 자영업층 표심도 이재명 후보로 돌아섰다. 예. 그다음에 20대가 이재명 후보가 살짝 앞서는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요 세 가지를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저는 후보의 정치 활동과 일정을 평가해 보면요. 이제 메타버스로 이제 지방을 가셨지 않습니까? 네, 네. 요거는 이제 지지층 결집에 좀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제 행보 3프로 TV라든가 또는 부동산 관련해서 기존과 다른 입장의 정책들을 내놨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중도층과 확장되는 데 저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저는 별 걱정 안 한다. 이재명 후보가 다 알아서 국민의 마음을 사냥해 올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양반이 선거에서 2010년 이래 진 적이 없어요. 아, 저 2017년 대선 후보 경선 때는 경선은 네. 그때도 상당히 돌풍을 일으켰어요. 그때도 그렇죠. 선전한 거죠. 예. 선전한 거죠. 그 저 변방 사또가 3등을 했지만 거의 2등하고 큰 차이 없는. 큰 차이 없었어요. 그때 예. 3천 표 차이 났었어요. 네. 원래는 이재명 후보가 앞섰는데 막판에 살짝 뒤집어져가지고. 예. 예, 그래요. 대단한 돌풍을 또 일으켰고요. 아, 지금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대선 마지막 여론조사. 조선일보하고 칸타퍼블릭. 칸타퍼블릭이? 아, 미디어 리서치가 외국계에서 흡수돼갖고 그렇죠. 그 회사인데. 문재인 38.5, 홍준표 16.8, 안철수 15.7. 그 열흘 새 홍준표 지지율이 9.2%포인트 올랐다고 한 거 보니까 네. 보수층이 이제 홍준표로 결집을 한 건데 문재인 후보는 여기서 한 대략 3% 정도 더 가져갔고 홍준표는 야 7% 정도 그쵸. 더 가져갔고 네. 안철수 한 6% 정도, 네. 5% 정도 이렇게 가져갔고 진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문재인 후보가 40일까지 근접한 여론조사는 찾기 힘들었네요, 보니까. 이때는 다자구도여가지고. 그러니까 지난 2012년, 17년도 안철수 변수가 상당히 포션이 컸어요, 여기가. 이번에 이제 그게 지금 없는데. 근데 이 여론조사에서 그 40%를 넘겼다는 거는 물론 이제 사실상의 양자 대결 구도긴 그쵸? 하지만은 이건 뭐 상당한 결과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의 흐름을 한번 짚어보시면 어떨까요? 이후에 그 전개될 지지율 변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직업이나 연령별로는 지지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 지역이 아직도 좀 다 흔들려요. 아, 일단은 서울, 네. 부울경 지역, 그다음에 대구, 경북도 30까지 가면 좋은데 아직은 20대 초반 정도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왔다 갔다 지금 숫자가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충청권도 엎치락뒤치락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 지역이 아직 좀 안정성이 이재명 후보가 확실하게 이긴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서 끝까지 계속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 네. 그래요. 서울은 어떻습니까? 서울. 서울은 격차가 좀 많이 좁혀지긴 했지만 그래도 한 5에서 7%포인트 정도 격차가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서울에서 지고도 이길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경기도 인구가 서울보다 많기 때문에 네. 경기도를 만약에 뭐 50% 근접하게 이재명 후보 표심이 잡힌다면 서울을 조금 지더라도 이길 수 있는 환경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예전에는 호남이냐 영남이냐 이거였는데 지금은 이 충청과 TK, 대구 경북 지역까지 다 지금 포괄해서 표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을 조금 지더라도 상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서울이 어려운 곳이 됐는가. 저는 근데 조금 다르게 보고 싶은데요. 보고 예. 싶은 겁니다. 네. 보고 싶은데 예. 어떻게 하든지 서울을 뒤집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서울을 뒤집어야 된다고 보고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2002년부터 해서 PK에 굉장히 공을 들였는데 이번에 좀 PK에 공을 들이는 게 좀 약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물론 TK가 후보의 고향이고 중요하고 확장성이 있지만 인구가 PK가 TK의 거의 두 배 육박해요. 아, 그렇지. 부산 울산 영남. 아, 그리고 또 PK는 지난 대선과 지난 지방선거 때 우리를 찍어본 경험이 있어요. 네. 뭐 맛을 봤단 말이에요. 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찍어본 사람이 찍는 것이 더 편해요. 움직이기 편해요. 그런 측면에서 PK에 조금 더 공을 들이시면 좋겠다. 특히 부산 쪽에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부산.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영남에서 많이 넘어오면은 네, 그렇죠. 수도권에 대한 부담도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지역 표밭갈이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의 앞으로의 그 지지율 추이는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뭐 나가는 곳마다 이제 똥꼬를 차고 망신을 당하고 기웃음거리가 되고 그런 마당인데 이들이 결국에는 윤석열의 후보 경쟁력으로 뭔가 돌파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결국 마타도어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게 이제 제 예측인데 근데 이렇게 후보 지지율이 뒷받침돼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타도어로 가면 바로 이제 2007년에 정동영 후보 꼴이 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네. 있습니다. 그때 대선 공약이 뭔지 아세요? 뭐였습니까? BBK. 아. 근데 BBK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모르겠는데. 근데 사람들 전부 다 BBK밖에 기억을 못해요. 뭔지도 몰라. 지금 윤석열 후보 지지가 한 40%대 AR에서는 아직 나오고 있고요. 전면적으로 보면은 33에서 한 37까지 나와요. 그래서 5%포인트 정도 네. 빠져있는 상태인데, 네. 그게 지금 안철수 후보 쪽으로 이동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 좀 한 3-4% 올라가가지고 네. 그래서 여기가 합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좀 빠졌다고 이겼다, 골든크로스가 일어났다, 이렇게 좀 긴장을 완화시키고 안철수 합산해서 봐야 된다. 아. 그러면 아직도 아까 이제 우상호 의원님 47까지 얘기했지만 네. 어쨌든 40한 3-4는 가야 된다. 네. 여유 있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계속 어떤 변수가 마지막에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 올려나가야 된다. 안철수가 나중에 합쳐주겠습니까?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근데 지금 김민전 교수가 들어왔잖아요. 네. 영입해갖고 이제 선대위원장인가 하고 있는 걸 보면은 교감이 지금 김한길 쪽에서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교감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철수하고. 네, 그렇죠. 아마 뭐 지금 이제 일설에 소문 도는 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와 갈등이 있다가 복귀할 때 무슨 자리를 보장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돌았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방식으로 안철수한테도 저는 그런 제안이 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안철수가 이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룰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늘 말씀하신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저는 봐야 된다. 아, 그런 생각이 그래요? 들고요. 지금 윤석열 쪽에서는 대장동 특검 들고 나올 거거든요. 그 이야기 뭐냐면은 선거를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가지고 그렇지. 중도층이 투표하지 않는 상황. 그래서 기존에 본인들이 만들었던 반문재인 전선, 정권 심판론에 의한 네거티브 선거로서 투표율이 낮은 상황에서 자기 핵심 지지층을 동원해서 이기겠다. 그 전략으로 갈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네거티브에 휩싸이지 않고 국면을 전환해서 빨리 포지티브하게 미래 비전, 그다음에 미래의 정치 구도 이런 것들까지 구상하는 쪽으로 전환을 해버려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저 해리 농장의 서귀포 조생 감귤 소개합니다. 겨울을 대표하는 과일 제주도의 조생 노지 감귤을 김용민닷컴에서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조생귤, 귤 중에서도 다른 귤보다 빨리 익어서 일찍 수확하는 귤을 의미하는데요. 노지 감귤이란 건 제주의 돌밭에서 자란 감귤을 의미합니다. 따뜻한 남쪽 제주를 연상하십니까? 아, 제주도 겨울 무섭습니다. 엄청난 눈도 오고요. 비바람도 대단해요. 그런 곳에서 자란 귤들 아주 생명력도 깊고요. 맛도 짱입니다. 자, 김용민닷컴의 해리 농장 감귤은 화학약품으로 강제 착색하지 않습니다. 다 익은 감귤만 수확해서 배송합니다. 미리 따놓고 후숙 작업을 하지 않아요. 잘 익은 감귤만 보내드려서 더욱 맛있습니다. 게다가 가격은 저렴합니다. 무려 10kg에 25,900원, 5kg이 아니라 10kg입니다. 근데 실중량은 대략 11kg입니다. 왜냐? 해리농장 농장주께서 귤 특성상 배송 과정 중 파손을 우려해서 조금씩 더 담아 보내드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배송비도 무료입니다. 지금 바로 김용민닷컴에서 해리농장에 새콤달콤 서귀포 조생감귤을 압도적 가격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워낙 특가 상품이라서 조기 품절이 예상됩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아야스마토 경비가 특별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모션 자율주행 셔틀. 좋아라 주세요. 좋아라. 이번 달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모션 제품들입니다.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Let's go! 지금 윤석열 여론조사를 보니까 공정의 여론조사 예, 1.6%포인트 네, 지는 걸로 지는, 나왔는데 네. 홍준표 전 후보가 네. 공정에서조차 진다면 이건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제 공정 여론조사가 불공정하다는 얘기인데 자기들 편에 굉장히 유리하게 나오는 그렇죠. 조사다라는 얘기인데 네. 그걸 또 좋다고 또 공정하고 같이 조사한 데일리안이 이걸 또 기사로 실었어요. 어? 본지 여론조사 언급하면서 아 신났어. 존재감 강렬했어. 그래요. 홍준표의 지금 입장은 뭘까요? 뭐 윤석열이 지길 바랍니다.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거는. 그렇지. 제가 한 번씩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은 카인에 의한 살인이다. 자기 동생 아벨. 아벨을 죽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같은 당내에서 경쟁하는 사람이 제일 밉습니다. 네. 속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드러내놓고는 있지 않지만 떨어져라 라고 밤에 기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쨌든 지금 홍준표 후보가 아깝게 떨어지긴 했는데 지금 홍준표 후보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이준석 당대표를 포용하라고 오늘 얘기를 하면서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포용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내치는 분위기여서 그래서 이 홍준표 후보가 지금 선거를 굉장히 어둡게 보고 있다. 네, 지금 거의 망할 것 같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노년층들의 원래 지지 거기에 더해서 2030 이준석이 이제 기반으로 삼고 있는 네. 그 지지층이 또 국민의힘에 기울면서 세대간 압박으로 해가지고 여권을 포위하겠다. 이 전략은 어그러졌어요, 지금. 그렇죠. 네. 아니, 그렇다고 이준석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페미들을 이렇게 영입하는 거는 진짜 이게 쥐약 독약 아닙니까? 어? 이제 그 페미가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페미가 아니에요. 그냥 욕망의 화신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 권력의 화신들. 그렇죠. 그러니까 페미가 지지를 받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2030 남성층에서 일부 떨어져 나가고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나쁜 결과로 가지 않았나 예. 그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네. 예. 그 여명이라고 현대위 그 대변인은 예, 예, 예. 그분이 지방의회 의원 출신인데 굉장히 네. 합리적이면서도 관점이 좋더라고요. 네. 거기가 사퇴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페미적인 그런 활동에 대해서 계속 비판해왔는데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사퇴를 했는데 상당히 평가 나중에 받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네. 여명을 영입하러 가야 되나요? 여명은 영입해야 될 것 같아요. 여명은 저기 홍콩 영화배우니까. 여명 808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저 김건희 사과. 김건희 사과가 완전히 부실하다 못해 좀 한심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듣고 있는 마당입니다. 김건희 사과의 문제점을 한번 좀 짚어주신다면 일단은 이거 사생활 검증 필요하다는 의견이 거의 74.4 거의 그러니까 10명 중 6, 7명이 다 검증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후보 선택에 미칠 영향도 조사마다 조금 다르지만 60에서 69까지 나와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중요한 모멘텀을 김건희 씨가 만들었다. 네. 이번 사과는 사과가 아니었다고 저는 보여지고 그냥 자기 어떤 연기력 과시 좀 그렇게밖에 안 보여져요. 뭘 사과했는지 과시할 게 없어서 배우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연기를 과시합니다. 그 나중에 사람들 그 평가 동네 이제 저희 주부님들 평가 들어보니까 이명희처럼 분장하고 나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이명희 씨 삼성에 이명희 같이 머리 이렇게 부하게 하고 나왔잖아요. 아 이부진 아닌가? 이부진 말고 이부진. 아. 이부진보다도 이명희와 좀 더 비슷하다. 고모지 고모. 고모 고모. 고모. 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네. 아니. 어제였습니다. 이준석이 성상납 받았다는 가로세로 연구소 그리고 연애를 빙자해서 성추행했다라는 주장을 신혜식 씨가 신혜한수의 신혜식 씨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 이준석 성상납 의혹은 대전지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가세연이 넘겨받아서 보도한 거라고 하는데 아니 검찰의 수사 기록이 어떻게 이렇게 가세연 같은 이런 집단한테 넘어갈 수 있을까? 이거 뭐 윤석열 쪽에서 줬다라고 봐도 무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스토리가 흘러가는 건데 대전지검이 윤석열 후보와 가까운 쪽이었지 않습니까? 지검장이. 그래서 아마 이런 스토리텔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이야기는 간단한 해서는 가로세로 연구소 이꼴 윤석열 후보 측 이렇게 이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 정치판을 저질로 끌고 가고 있는 극우적인 사고들을 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 쪽도 똑같다라는 저는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도 대전지검에서 나왔다라는 걸 보고 아 이거 좀 또 뒷조사를 했나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원전 수사를 대전지검으로 보냈었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좀 됐는데 이거 뭐 팩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준석이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 60대 후보가 30대 당대표를 너무 약탈적으로 내몬다. 약탈적으로. 네, 좀 그런 생각이 너무 들어요. 이거는 보는 지지층이 볼 때도 전 너무 안 좋아요. 게다가 또 지지 기반이 있는 사람을 이준석을 저렇게, 상대로 그렇게 야멸차게 그렇죠. 간다는 것은 참 대담한 이런 내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미래 경쟁 상대의 싹을 지금 밟는 그 모습이 너무 좀 약탈적이다.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 후보 주위에 있는 윤핵관들이 이런 흐름들을 주도하는 것 같아요. 얘는 밟아야 된다. 싹을 완전히 치워야 한다. 그렇죠. 야, 이게 보십시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가장 낡은 정당이 가장 젊은 당대표가 돼서 발생하는 이 부조화의 결과가 아닌가. 예고된 불행이 아닌가. 비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 당대표까지 지금 내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선대위원장 본인이 이제 그렇다면 내가 나가야지 하고 나갔는데 당대표까지 지금 내쫓으려고 하니까 네. 너무 보기가 안 좋네요. 아이고. 방송기자 클럽 토론회에서 오늘 있었던 윤석열의 토론 거부 이유, 윤석열 입으로 중범죄가 확정적인 후보의 물타기 공세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나는 토론 못 나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 이거는 국민이 판단할 일이지 그렇지. 지가 판단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니 그게 뭐 이재명의 물타기 공세만 허용합니까? 본인의 인물됨을 또 검증하는 자리 아니에요? 그 토론을 마다한다는 것은 이거는 국민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를 드러낼 기회를 없애버리는 이런 폭건데 아니 후보가 돼서 검증을 안 받으면 언제 또 검증받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개인적으로는 실력이 없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스스로 이제 자백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 토론이라는 제도가 국민들을 통한 소통과 민주주의 하나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국민에 대한 예의가 없는 사람인 겁니다. 검찰 생활하면서 만나는 국민이라는 것이 대부분이 피의자였을 거 아닙니까? 아, 그런 사람들을 만났던 습관으로서 국민을 얕잡아보는 뭐 저는 그런 태도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중범죄 확정적 후보 이 단어는 제가 보기에는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에 해당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거 아마 이재명 후보 측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걸 가지고 이제 대장동 특검 뭐 이런 걸로 가지고 계속해서 네거티브 공세를 강화하려고 할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호응해 줄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토론회와 특검 문제는 별개다라는 논리로 토론회를 하나를 가지고 저는 단순하게 윤석열 후보에게 토론회를 많이 참여해라. 국민에게 보이는 기회를 갖자라고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야 해요. 네. 그렇죠. 민주당에서 네. 토론 기회를 많이 만드는 거. 이거 무슨 명분으로 이걸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3회인 거를 7회로 바꾸는 거를 지금 법안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네. 이 중범죄라는 게 그 전과사범을 자꾸 이제 그쪽에 나경원 의원 등등에서 이 단어를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토론 거부하는 거의 이유를 상당히 이상한 데서 찾아가지고 한다. 그래서 민주주의 거부하는 본인의 모습을 지금 감추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드디어 이제 속내를 다 드러냈습니다. 새시대위원회. 김한길의 새시대위원회가 국민의힘 입당을 꺼리는 정권교체의 뜻을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담는 그릇이다. 결국 이제 신당 창당의 큰 계획을 빅픽처를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국민의힘은 마루 내줬다가 이제 안방까지 다 내주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내몰리는 건데요. 결국 이게 이제 반문재인 전선입니다. 반문재인 전선을 크게 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새시대위원회라는데 몇 면들을 보시면은 헌시대 사람들 뭐 골라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또 이 정치 철새들 집합하는구나. 저는 뭐 이 정도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포위 전략에 대해서 역포위 전략을 같이 써야 된다. 어떻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김동연 후보도 만나고요. 그렇죠. 심상정 후보도 만나고 안철수 후보까지도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되고 손학규 씨도 이제 나온다니까 네. 손학규 전 대표도 만나고 다양하게 만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진보 개혁의 우리 정체성은 분명히 하더라도 정체성과 다른 사람들과 흔히 하는 우리 최소 광역이라고 합니다. 최소 합의가 되는 수준에서 또 만나고 정책 연대도 하고 또는 뭐 분점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이제 정치의 기본적인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정치라는 것은 다수자 연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런 방법들을 똑같이 강구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다수자의 연합이다. 그렇죠. 아, 좋습니다. 지금 새시대위원회가 비당원, 국민의힘 당원이 아닌 사람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 규모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네. 조직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정권 교체자 담는 그릇을 지금 외향적인 모양을 갖추고 있고 여기서 이제 그 제3지대를 다 끌어모아가지고 나중에 합당해서 큰 파이로 이제 다시 합쳐지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도 열린민주당하고 합당을 했잖아요. 이미 이제 후보 지지에는 선반영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신년 조사부터는 합당해서 열린민주당이 없어지면 거기 한 지금 한 4에서 6 정도 받고 있는데 네. 이게 민주당으로 이제 지지가 더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국민의힘 우위였는데 이게 이제 신년부터는 좀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제3지대로 이렇게 포위하려는 거를 좀 제동을 걸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열린민주당의 합당 과정은 사실 조금 아이고 기획력 부족이구나 이런 느낌이 나요. 뭐 저 같으면은 당명 바꾸는 정도까지도 한번 검토해보고 그다음에 한 서너 가지 정도의 정치적 합의 다음 정부는 통합 정부를 지향한다. 그리고 뭐 진보 개혁적 몇대 과제를 실천한다. 이런 거 하나 좀 뽑아내면 좋을 건데 보니까 이제 열린민주당에서도 했는 이야기가 열린 공천하자 뭐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보면서 그렇습니다. 좀 정치 기획력의 부족을 느꼈습니다. 열린 공천 수용했습니까? 네, 수용했죠. 예. 아, 근데 그게 실행에 옮겨질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이 보편적 명사로서의 열린 공천이죠. 구체적인 프로세스 진행 과정이 있는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 2년 아니. 후에 이 약속이 어떻게 실행에 옮겨질지도 의문이고, 이게 열린 공천이 뭐냐면은, 열린민주당식으로 공천하자는 얘기죠. 그렇죠. 열린민주당식으로, 이 교황식으로 추천받아서 하자는 건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아니고 과거와 다른 지도부에서 하는 일방적 공천 방식이 아닌 그러니까 이 정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성 단체 몫으로 아무개가 들어온다라는 식의 요거 안 됩니다. 요거는 자천이지 그거는 공천이 아니에요. 거의 내정이 돼요. 그렇게 하면은 내정이 순번이 짜여지고 내정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또 저 누구야 아무개처럼 지역에서 열심히 털을 닦은 후보자 내치고 이거 뭐 전략 공천이라고 그냥 네. 낙하산으로 꽂는 이거 열린 공천에 반하는 겁니다. 안 돼요. 반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맞아요. 이거 없앨 수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1월 3일부터 15일간 당적 그동안 이제 떠나 있었던 사람을 다 대사면 한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민주당 안에서 수도권이나 호남 쪽 특히 상당히 이제 긴장감을 높이는 요소가 되고 있어서 그게 이제 열린민주당 합당과 그런 대사면 굉장히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기는 한데 이게 어떻게 이제 잘 융합이 돼서 이제 녹아서 용광로가 될지 이것도 굉장히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열린민주당을 하기 위해서 나갔던 분들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과거 이제 국민의당 같은 사람들 그렇지. 그런 분들이 옛날 흔히 하는 런닝구 스타일들 이런 분들이 이제 좀 부담되는 거죠. 네. 원래 근데 우리 중도 진보 정당 뭐 중도 개혁 정당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과거 우리 방식대로 하면 런닝구도 있고 백바지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보면 최근에 런닝구가 이제 국민의당 쪽으로 많이 갔고 백바지는 또 이 열린민주당 쪽으로 많이 갔는데 이분들 다 들어오셔야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잠시 2부에서는 우리 권순정 팀장님 모시고 현재 대선 전국 소상히 깊이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